자, 계속해서 3월 모의고사 작년 거. 자, 주장찾기 문제별로 유형이 있다 그랬고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뭐 가장 적절한 건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 주제찾기라고 합니다. 주제찾기. 주제찾기 유형의 문제고요. 주제찾기 유형의 문제는 뭐 문제마다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요. 보통 글을 쓸 때 주제를 먼저 제일 앞부분에 딱 얘기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을 쭉 쓰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주제를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글 같은 경우에는 뭐 답을 찾기가 쉬워요. 됐습니까?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하면요, 앞부분 조금 읽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 좀 읽어보고 비슷한 얘기를 한다 싶으면 답을 골라도 되겠지만 그런 애들을 위에서 또 함정을 파놓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60% 정도의 문제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고 답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중간에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however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however나 뭐 however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however 대신 다른 걸 쓰기도 하는데요. 뭐 however나 뭐 however 대신 쓰이기도 하는 건 yet이라든지 while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on the other hand라든지 이런 접속 부사들을 하면 사실은 얘들이 등장하면 앞부분은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however 같은 이런 것들 뭐 however 대신에 while이라든지 이런 게 쓰이기도 한다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 뒤에 주제가 나옵니다. 아이 또 이렇게 틀립니까? spend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마이너스 6이 됐어요. 세 개 고치셨네요. 자, 그러면 주제 찾기에 대해서 however 같은 게 나오면 앞에 건 쓸모없이 however 뒷부분이 주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식으로 푸는 애들을 위해서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 찾기에서 내가 100%를 원한다, 100점을 원한다, 나 주제찾기 말고 딴 유형의 문제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요게 뭐 주제찾기 유형의 문제에다가 올인해야 되겠죠. 그때는 꼼꼼하게 읽으셔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주제찾기는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으니까 뭐 다른 유형 내가 뭐 문법 문제를 많이 틀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좀 전략적으로 시간을 더 써야 할 유형의 문제와 시간을 덜 써도 되는 유형의 문제를 좀 구분하고요, 내가 자신이 있는 유형의 문제와 자신 없는 유형의 문제를 스스로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지만 모든 것에 다 기본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어휘고요, 그 다음은 문법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문법은 이제 정말 문제를 꽈놓고 읽고 싶을 때 이제 문법적인 거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t a publishing house and at a newspaper, you learn the following. It's not a mistake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It's the same for email. 까지 가주는 게 딱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한 호흡으로 보입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출판소나 또는 신문사에서, 됐습니까? 뭐 신문에서라고 해도 되겠고요. 오케이, 다음의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땡땡 나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을 배우게 된다. It's not a mistake. 실수가 아니랍니다.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만약 그것이 결국 뭐 되지 않는다면, 출판되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쇄되지 않는다면 최종 결과물로 이제 뭔가 여기에 뭐 인쇄소나든지 신문사에서 뭔가 뭐 타이핑 막한 것을 타이핑 막한 게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고, 됐습니까? 그게 만약에 뭐가 되면, 프린트가 되면 어디로 나갈 준비가 된 거야?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공개될 준비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실수가 아니다. 만약 그게 자 end up 하면 뭐 end up은 여기에 다른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뭐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end up doing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동명사 파트 할때 수거로서 알아둬야 될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end up doing이나 뭐 end up 하면 결국 뭐뭐 하게 된다.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뜻을 표현할 때 end up을 씁니다. 뒤에 동사를 놓고 싶으면 어떤 형태? 동영상. end up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뭐이 문장 it부터 it's not a mistake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하면 실수가 아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 그게 결국 뭐 되지 않는다면 프린트 되지 않는다면 인쇄되지 않는다면 인쇄되지 않는다면 실수가 아니라고 했는 건 얼마든지 인쇄되기 전까지는 뭐할 기회가 있다, 미스테이크를 correct 할 기회가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it's the same for email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뉴스페이퍼라든지 책을 출판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메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it's the same for email 했으니까 이메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결국 이메일은 프린트 합니까? 시컨 이메일 쓰고 나서 여러분들 인쇄 버튼 눌러가지고 그 사람한테 종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체국으로 보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럼 이메일에 있어서 프린트는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요 뒤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출판사라든지 또는 뉴스페이퍼의 프린터에 해당되는 게 이메일에는 뭐에 해당되는 거다? 샌드 버튼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면은 이메일 뭐 하기 전까지는 not a mistake다. 샌드 키를 누르기 전까지는 not a mistake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미스테이크를 correct 할 chance가 opportunity가 있다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미누테라니까 미누테. 미니트 쓰기 힘들면 미누테라고 쓰라고. 도터 쓰기 힘들면 다우그흐터 하든지. more thin은 도대체 뭐야? more thin은.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확인했던 거 계속 틀리고 있고요. 하나. 그 다음에 스펠링. 둘. 셋. 뭐세 개씩 줄인다? 아홉 개 틀렸다, 여섯 개 틀렸다, 세개 틀렸다. 다음번엔 다 맞춰오겠네. 자, 그런 다음에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뭐 send key 여기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뭐 나쁜 일이 이거 뭐 이거 뭐 뭡니까? 이거 뭐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뭐 문법으로 하면 이거 완전 부정이죠. 됐습니까? 나쁜 일이 전혀 생길 수가 없다. 만약 네가 뭐 하지 않았다면 샌드 키를 누르지 않았다면.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프린트에 해당되는 게 샌드 키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은 어때? 말은. 말은 주어 담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말 주어 담을 수 있어요. 친구한테 야너 졸라 못생겼다. 그래서 취소. 딜리트 키막 누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 연락 싸가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이메일로 야 너는 참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샌드. 이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지만 이거 보내도 되겠나? 제가 졸라 잘 삐지는 애인데 딜리트 키막 누르고 나서 너는 좀 그래 꽂아서 보내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at you've written can have misspelling, errors, fact, rude comments, obvious lies, but it doesn't matter. 자, but it doesn't matter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냐, but it isn't important의 뜻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제 matter라는 어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matter는 여러분들 뭐 제일 먼저 만든 거 what's the matter 할때 만났죠. 그때 뭐 문제, 골칫거리 이런 뜻인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 문제가 되다라는 뜻인데 문제가 되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는 be importan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ut it isn't important.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what 문법적인 얘기겠죠. 관계대명사입니다. The things that you have written이죠. The things that you have written. 그래서 네가 쓴 것들이죠. 네가 쓴 것들.
그래서 얘는 의문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가끔 요런 거 이제 뭐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치면 어떻게 하냐면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모의고사가 중간 기말고사 중 사이에 중간 기점에 쳐요. 그러니까 3월달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한 보름 좀 뒤에 모의고사 빡 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서 봐라 이러면서 던져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도저도 안 하면 그냥 야 니들 뭐 EBS 들어가서 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뭐냐 변형 문제라는 걸 만들어요. 변형 문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뭐 주교재 부교재 쓰는 경우가 있고 그냥 주교재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주교재랑 부교재가 있는 경우면 중간고사 1학기 중간 하여튼 고사 때마다 중간기말고사 때마다 어떻게 나오냐 주교재 문제 나오고 부교재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 나오고 이렇게 봐야 될게세 가지야 세 가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어휘가 달라진다 문법은 다 안다 치고 수업한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또 다른 거 하나가 뭐냐면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하고 게임이 안 되게. 너희들은 모의고사 안 치겠지만 범위가 많아지는 건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와 이걸 다 봐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니들 중학교 때 공부했듯이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영어 수업을 했어. 영어 수업을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간 자율학습 시간 이런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권화라는 거 하는 거 추천하는데요. 단권화가 뭐냐면 여러분 한 학년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많지 뭐한 선생님이 다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 뭐 3반의 선생님하고 저기 7반의 선생님이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이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는 어떤 친구 한 명을 섭외해. 너 나하고 내가 한 번씩 너책 빌리고 나도 내책 빌려줄 테니까 해가지고 걔가 뭐를 필기했는지 내가 또뭘 필기했는지 비교해서 똑같은 게 나왔어. 그건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단권화라는 거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봐야 될게 너무나도 많다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뭐 오늘 영어 수업 했다고 집에 가서 영어 뭐 복습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랬습니까? 이제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래서 고등학생들 언니, 누나, 형, 오빠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뭐 쟤들 뭐 맨날 앉아서 뭐 하나 싶죠.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됐습니까? 그날 했는 건 최대한 빨리 한번 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습해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쓱 훑어봐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 however you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계속 그대로 오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장하는 바로 가장적 이쯤에서 뭐 한번 어디로 가냐 but before you hit the sand key 하고 마지막 부분 한번 쭉 봐주는 게 좋아요. 이쯤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거라면 문제 유형이 달라지면 달라지지만 but before you send the hit the key make sure that you read your document carefully one last time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쯤이면 안심하고 답을 뭐 3번이라고 고르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일단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요령만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 살펴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쭉 내가 여기 굵은 서체로 해놨는 건 뭐냐면, 뭐, 문법적인 거, what은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미스스펠링하고, 뭐, errors하고, 뭐, rude comments, obvious lies 이런 거 했는데, 자, 여기 네가 쓴 것들이 뭐 스펠링 실수나 어떤 사실에 대한 오류, 뭔가 사실 내가 이게 사실인지 알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 이런 거 썼다든지 또는 좀 무례한 어떤 표현이라든지 루드 코멘트라든지 또는 obvious 뭐예요? 명백한이죠. 명백한 거짓말.
같은 것들을 can have,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전부 뭡니까? 실수를, 여기에 이게 앞에 나왔던 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한 단어를 고르라면 mistake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mistake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but, it doesn't matter 했어. 문제가 안 돼. 왜? 샌드키를 안 눌렀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네요. If you haven't sent it, 네가 아직 그 이메일을 뭐를 가지고 있는 misspelling errors of fact, rude comments, obvious lies, 명백한 거짓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내지 않았다면 you still have time to fix it, correct it. 됐습니까? 뭐 할 시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다. 수정할, 고칠 시간이 여전히 있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you can correct 나오네요. You can fix any mistake. And nobody will ever know the difference. 뭐 이 any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중3이면 뭐 not 있냐, 내 안에 not 있냐 뭐 여기까지로 봐야 되겠죠. 여기 not 있는데요. 이거 말고 여기까지 봐야지. 그러니까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실수든 뭐 할 수 있다. 오케이. 잠시만요. 아이고 참 밀린. 자 그렇구요. 뭐 어떤 실수든 고칠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nobody will ever know the difference, 그 누구도 뭐 하진 못할 것이다, 차이점을 눈치채지는 못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문제 출제자가 쓸데없이 뭐 요 문장 쓸데없는 문장 하나 넣어놨는데요. It is easier said than done, of course 하고 있습니다.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of course. 뭔 소리일까요? 물론 쉽다. 쉽게 말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 뭔 소리,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뭔 느낌인지 무슨 대 막 이걸 따박따박 뭐 this 이것은 더 쉽다 이렇게 하지 말고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of course 이러고 있어. 자 이게 모르겠으면 다음 문장이 힌트인데요. Send is your computer's most attractive command. 뭔 소리 하고 있어? 보내기는 네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다. 됐습니까? 자 매력적인 명령어다. 매력적이란 단어 자체는 긍정적이죠. 근데 내용상 지금 이거는 부정적인 거야. 자, send 버튼이 네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명령 커맨드다 라고 했고 그 앞에 물론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의 뜻은 물론 말하는 게 실천보다 더 쉽다.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워 이 말입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하긴 어려워 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뭐냐? 이 디스가 그럼 가리키는 거 앞문장 전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여기에 you부터 시작해서 difference까지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한 거죠. You can correct your mistake, any mistake, and nobody will ever know the difference. 너 뭐 언제 어떤 실수도 고칠 수가 있고 아무도 눈치 못 챌 건데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사건은 뭐보다는 뭐하기가 더 쉽다. 실천보다는 말하는 게 더 쉬운데 물론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이유죠. because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 보내기 버튼이 너무나도 탁 엔터키 탁 누르면 이거 뭐 탁탁탁 하다가 엔터 탁 누르면 말하고 싶단 말이야. 뭔가 샌드키를 눌러버리고 싶다. 그렇습니까? 저장 버튼, 세이브 버튼 뭐 세이브 해놓는 건 몰라 샌드 해버리는 게 더 어떻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다. 빨리 보내고 치우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 but이 왔어요. 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this is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은 쓸데없이 들어간 문장이에요. 살짝 방해하려고 주제랑 아무 상관없는 문장입니다. 근데 막 이거 여기 주제랑 아무 상관없는 문장인데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이라는 표현을 써놨단 말이야. 해석이 조금 어려운 거. 이거 발목 잡는 문장이야. 해석 안 해도 상관없잖아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랑은 좀 다르게 내가 만약 모르는 표현이나 모르는 뭐 말이 나왔어. 막 여기서 막 헤매고 있잖아. 여기서 막 헤매고 있는데 언뜻 봤더니 얘가 탁 보여. 응? 얘가 탁 보인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신경 쓰지 마. 그냥 시험 칠 때는 주제 찾기 문제라면. 됐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뭐 before you hit the send key, 네가 send key 누르기 전에 이거 당부할 때 쓰는 거죠. 반드시 뭐뭐 해라. Make sure that you read your comment document. 여기서 말하는 document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쓴 글. 여기 document의 단어 뜻은 문서인데 이메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뭐 하는 걸 꼭 해라. That you read your email carefully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주 꼼꼼하게 your document, your email을 반드시 읽어보도록 해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그 녀석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뭐 중요한 이메일을 출력해서 보관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이런 거 고르는 애들은 여기 뭐 프린트 같은 단어 나오니까 뭐 그런갑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개요 작성부터 시작해야 된다. 개요가 뭘까? 개요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Foreface라고 Foreface 서문 F-O-R-E-F-A-C-E Foreface F-O-R-E-F-A-C-E Foreface 선생님 예? 이거 그 뭐지 스펠링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스펠링이 틀린 거예요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기능을 우선 익혀야 된다 뭐뭐와 관련된 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참 내가 이거 단어 여기에 있는 거 단어들 외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또 여기 내가 설명해 주는 것 중에서 뭐 obvious가 뭐였더라? 명백한 됐습니까? 이런 것도 obvious는 obviously 이런 식으로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뭘 틀렸디? 뭘댄이야? 야 이 똥강아지야 단어 언제 넣을래 너? 다음은 뭐? 다음이야. 읽기 연습이지 뭐.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이거 뭐였더라?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Related to죠. Related to. Related to. 뭐 뭐와 관련 있는 related to. 고1이면 꼭 알아야 될 표현입니다. 뭐 업무와 관련되려면 related to your job 뭐 이러면 되겠네요. 기능은 영어로 뭐예요? 기능 펑션이죠 또 전달하다는 뭐예요? Delivered 중요한은 important는 알 거고요 이제 중학교 되면 critical, significant 뭐 하도 중요한이라는 단어는 뭐 같은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significant, critical, vital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얘기를 뭐 여기는 변형 문제 나올 만한 건 별로 없어요 변형문제 할만한 게 있나 뭐 아주 난이도가 그리고 얘는 평가하자면 결국 주제찾기에서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20번 문제로 지금 이제 전체 모의고사에서 앞에서 뭐 이메일 편집글의 의도가 뭔가 라는 게 18번 문제였고 19번은 기분이 어떻겠냐 이 글 속에 셸리 기분 어떻겠는가 심경파악이었고요 심경파악 유형이었고 이제 주제찾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주제찾기는 한 몇 문제 정도 나오죠 주제찾기 몇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첫 문제는 좀 쉬운 거고요 그 뒤에 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케이 뭐가 좀 지저분하게 많네요 이 정도 사이즈라도 잘 보입니까? 네 저는 잘 보여요 잘 보이죠? 네. 네 자 이게 21번 문제가 이제 신경향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한 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정도 전부터 갑자기 처음 나왔을 때도 막 당황했겠죠.
고등학생들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면요. 아, 이거는 어법성, 이거는 어휘, 이거는 뭐, 이건 주제찾기,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유형별로 다 나눠놔요. 책도 유형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2년 전에 갑자기 등장한. 근데, 문제는 딱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예, 진짜 의미하는 게 뭐냐. 약간 이제 해석을 그대로 하면 이런 뜻인데, 그게 진짜로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 진의 파악 문제라고 합니다. 진의 파악 문제. 진짜 뜻이 뭐냐. 뭐, it's raining cats and dogs를 뭐 개고양, 그대로 해석하면 개고양이 뭐 비 내리는 중이던데, 그게 원래 뜻은 뭐예요? it's raining heavily의 뜻이잖아.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근데 진입학 문제인데, 진입학 문제도 이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거 사실 또 뭐에 해당될 수 있냐? 주제찾기예요, 결국은. 주제찾기 중에서 그거를 약간 비틀어서 이 문장이, 이 부분이 진짜 뜻하는 게 뭐냐라는 걸 파악해야 진짜 주제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가 있는데요. 일단 번역하는 거죠. 그것을 뭐로부터? 과거 시제로부터 미래 시제로. 그것을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번역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I was happy를 뭐로 바꾸란 얘기입니까? I was happy를 I will be happy로 바꿔 쓴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먼저 다 풀기 전에 미리 얘기하면, 어느 정도 독서량이 있는 친구들은 앞부분만 보고도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get past the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If the disappointment you were feeling is linked to an exam you didn't pass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or a job you didn't get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at interview, or a person you didn't impress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except that it happened now. 의도적으로 출제자가 이따구로 내놓은 거죠. 지금 몇 문장 읽었어? 두 문장 읽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사실은 이 속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있는 거야, 그냥. 됐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을 길게 한 번 더 한 거야. 자, past가 과거란 뜻도 있지만, 이게 get past 해놓고 뭐뭐 하면 뭐를 그냥 지나쳐 가다란 뜻입니다. get past 뭐뭐뭐. past가 전치사로 지금 사용되고요. past가 전치사로서의 뜻은 뭐뭐를 지나쳐서, 뭐뭐를 뭐 스쳐 지나가는 이런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겨라 이런 뜻인 거예요. get past. 지나가라. 집착하지 마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놓고 여기 다운표 있습니다. The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자, 이건 문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 이거 어떤 문법 할 때 배웠다? I wish 과거 완료. 됐습니까?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안 했기를? 과거에 안 했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는 반응이죠. 리액션. 그때 I wish I hadn't done that. 내가 바란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는 반응은 뭐 해라? get past 해라. 지나가라. ignore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너무 pay attention to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이 글 쓰는 사람이 I wish I hadn't done that 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겠다? 무시하면서 쳐다보겠죠. 저 새끼 저것도 천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때 잘하지 자식아. 나 같은 인간인 거죠. 그때 내 말 듣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아, 내가 그때 왜 이랬지? 아무 쓸모 없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놓고 뭐라고 했냐? 여기에 밑줄 거는 건 문법적인 부분 때문이죠.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공통적 밑줄 여기에 the disappointment you are feeling, an exam you didn't pass, a job you didn't get 전부 다 관계사의 생략이죠.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좀 따져봐야 되고요. 달고 들어가는지 안 달고 들어가는지. 전부 다 관계사, 목적격 관계사의 생략입니다. 여기 부분 전부 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실망감이 뭐 되어 있다면? 경건되어
연관되어 있다면 is linked to라면 is related to라면 그러니까 뭐랑 연결되어 있다면 시험, 시험은 시험인데 어떤 시험? 네가 통과하지 못한 네가 패스하지 못한 시험과 그 어떤 절망감, 실망감이 그래 놓고 근데 시험 못 친 이유를 because 붙였어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네가 뭐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 안 해놓고 아 성적 계획도까지 나왔는데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런 거 또는 a job you didn't get 네가 뭐 하지 못한 job 네가 얻지 못한 직장 그래 놓고 because야 자 because 뒤에 잘했겠어 잘못했겠어 잘못했겠죠 잘못해서 못 얻은 직장에 뭐라고 잘못했나 보자 네가 뭐 했습니까 그쵸 silly things 그렇죠. 멍청한 소리 했단 말이야. 언제? 면접. At the interview. 면접에서. 면접에서 멍청한 소리 했기 때문에 네가 얻지 못한 직장. 또는 a person you didn't impress. 네가 뭐 하지 못한 사람. 네가 인상을 남겨주지 못한 사람. 또 해놓고 because 뒤에 잘했겠어? 잘못했겠어? 잘못했어요. Wrong approach 나오잖아요. Because you took entirely, fully죠, fully, completely, entirely. 네가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했기 때문에 didn't impress 한 person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면 됐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뒤에 accepts that it happened now. 뭐 해라? 받아들여라. 됐습니까? 받아들여라. 뭐? 그런 일이 뭐 했음을 벌써 발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뭐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인데 그러면 여기에 it은 뭘까? 근데 문법적으로 묻는 거 아니야 it이 뭐겠어요? 네가 잘못한 것들 됐습니까? 네. 그렇겠죠. 독서량이 많은 친구들은 이게 잘못한 것들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무슨 시제에서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꿔라 이러고 있잖아. 원래 뭐 translate 원래 뜻은 뭐 번역하던데 됐습니까? 그럼 뭐겠어? 잘못한 거는 언제 일인데? 과거 일인데 그걸 미래 시제로 번역하면 나 앞으로도 또 잘못해야지겠습니까? 아니 다음번엔 안 그래야지겠지 네. 됐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라면 물론 변형 문제로 만나게 되겠지만 됐습니까? 푸는 거라면 답은 뭐겠다? 2번 Okay, get over regrets and plan for next time Get over가 뭐겠어요? 괜찮아요. Get over, 극복하다 극복하다 됐습니까? 리그레트는 우리가 동사로도 만나봤죠. 리그레투두일 때와 리그레투잉일 때 다르다 이러면서 둘 다 되는데 다르다니까 트라이 종족으로 만나봤었습니다. 또는 가정법 할 때도 만나봤고요. I'm sorry 대신에 I regret 쓸 수 있다 그랬죠. I'm sorry가 난 미안하다가 아니고 난 후회한다라는 뜻이었을 때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요게 답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 나머지 애들도 쭉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고지 고대로 선택지 다 읽고 됐습니까? 선택지 다 읽고 아니 선택지란다 참 지문 다 읽고 순서대로 지문 다 읽고 선택지 보면 무식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읽고 나서 선택지를 보면 뭐에 대한 힌트가 이 중에 하나는 답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에 대한 답이 이 중에 있을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실하게 답일 것 같은 것과 아닌 거 동그라미, X, 세모 이런 식으로 선택지 옆에다 표현해 표시해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 보면 look for a job linked to, related to your interest. 뭐 해라? 직업을 찾으랍니다. 직업은 직업인데 어떤? 그렇죠. 네가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라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흥미를 살려라. 됐습니까? 좋아하는 거 해라 이런 말인 거죠. 뭐 아닐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get over 했고 이게 답이었고 surround yourself with supportive people. supportive가 뭐예요? 지지해주는, 도움이 되는, 도와주는 이죠. 그러니까 뭐하랍니까? 둘러싸래죠. 네 자신을. 뭐로 둘러싸래요? 도움을 주는 사람. 그렇죠.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너를 둘러싸라. 너,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는 짓인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와첨하는 사람만 주변에 있는 거죠. 아유 우리 부장님 뭐 이런 사람들. 됐습니까? 네. 어쨌든 뭐 이건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네 자세를 둘러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udy grammar and write clear sentences. 뭐 뭐를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문장을 써라. 문장을 좀 명확하게 clear sentence. 그 다음에 examine your way of speaking and apologize. 뭐하고 뭐해라? 너의 말하는 방식을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뭐해라? 사과해라. 됐습니까? 네가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과해라. 아무 관계가 없네요. 선택지가 쉬운 편이네요. 요즘에 바뀐 경향은 뭐냐? 선택지가 어려워지는 경향입니다. 헷갈리게. 됐습니까? 얘는 좀 너무 두드러지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풀고 볼 때 여기서부터 이 문장 정도가 해석이 됐잖아요. 그쵸? 아 대충 뭔 말하는지 여기까지만 봐도 딱 알겠잖아. 어, 공부 안 해갖고 시험 못 친 게 만약에 너의 느끼고 있는 실망감이 뭐 네가 공부 안 해서 못 친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해놓고 대충 봐도 여기서부터 5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힘주어서 꼼꼼하게 빽빽하게 깐깐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요령이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뭐 그 실망하더라도 그냥 뭐 해라는 얘기입니까? Accept that it happened. 그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인정해. 네가 잘못했다는 게 인정해, 자식아.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 the only value 이런 말이 나와. The only value. The only value가 뭐예요? 단 하나의 가치죠. 그러니까 쓸모 있는 것 딱 한 가지 이런 느낌인 거. 쓸모 있는 딱 뭐의 아까 나왔던 문장이죠? 됐습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이러한 말의 딱 한 가지 가치는 is that you will know better what to do next time. 어디에 이게 대수는 뭐 한 대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하죠? 네. 네가 알 것이다, 어찌 알 것이다, 더 잘 알 것이다, 무엇을 더 잘 할 것이다, 다음번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겉만 든 대시죠 뭐. 유일한 가치는 that 이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뭐 할 것이다? 네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다음번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뭐 할 줄 알게 되는 게 이 문장 I wish I had done that의 유일한 쓸모다? 실패를. 그렇죠. 됐습니까? 다음번에 더 잘하는 거 반성할 줄 아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반성하는 거. 됐습니까? 네. The learning pay off. 그래서 페이오프의 뜻은 뭐 수지가 맞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배움이 수지가 맞다 이 소리 뭐냐 그러니까 배워서 남는 거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배워서 남는 거 그러니까 뭐를 통해 배우는 겁니까? 여기는 뭐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서 남는 것이 어떻고 어떻다 쓸모가 있고 significant 나왔네요. important 됐습니까? 여기에 learning from the past란 말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Learn, the learning from the past is useful.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쓸모가 있고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좀 다른 걸 넣어놨는데 이거 if only I 블라블라 했고 if only I am일까 if only I were일까 뭐라든지 if on 그거보다 이게 맞겠네. If only I had PP겠지. 그러니까 이거 뭐를 뭐 자꾸 나오니까 싫어갖고 바꿔놓은 거냐면 이거 또 쓰기 싫어서 그냥 이걸로 바꿔놓은 거야. 영어는 똑같은 말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this I wish I hadn't done that agenda is virtual 하고 똑같은 얘기만 겁니다. 여기도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렇게 대충 써놓은 거예요. 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법 과거 완료 아젠다는 뭐다? It's virtual. 뭐다? Virtual이 뭔데? 가상의. 그러니까 이거 가상이란 말은 그게 실생활에 도움이 된단 말이야,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인다?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고 했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법 과거 완료 아젠다는 가상이다. 실제가 아니다.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it's time to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자, once에 대해서 무슨 얘기, 문법적으로 뭔 얘기 할 거냐? 얘가 지금 한 번은, 한 번이란 뜻일 리가 없죠. 지금 뭐 자리에 있냐면 접속사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once가 접속사로 사용되면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입니다. 조건문이 조건문. 네. if 하고 바꿨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If you have worked that out 이 말이죠. Once, 그러니까 일단 네가 worked that out 하게 됐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work out은 여기서 앞에 나왔던 비슷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뭐 correct 라든지 if you have corrected that 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됐습니까? 네. 뭐 뒤에 나올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뭐 어쨌든 뭐 여기에 일단 네가 그 뭐 워크아웃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를 이렇게 한다라는 뜻인데 뭐 운동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 내가 뭐라고 한다 할 수 있다 그랬으면 워크아웃이라고 했잖아요. 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내용상 네가 여기에 대시 가리키는 게 과거의 실수 같은 겁니다. 일단 네가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꼼꼼하게 워크아웃 뭐 뭔가를 고민하고 뭐 뭔가 배웠다면 이런 뜻이고요. 네가 과거의 실수부터 뭔가 배웠다면 이제 뭐 할 때가 됐다? 바꿀 때가 됐대요. 그 과거의 실수를 무슨 시제에서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꿀 때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다 했잖아. 됐습니까? 여기 문제가 하나도 안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해놓고 뭐가 보이냐면 이게 뭐여. 됐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만나게 될 건데 이거 땡, 점 땡땡이 별거 아닌 게 아니고요. 이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보고 부연 설명이라고 그래요. 앞에 말을 다시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next time I'm in this situation, 다음번에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I'm going to try to, 나는 뭐 하려고 노력할 거야. 여기에 뭐 다 나와 있네. 이거 여기에 물론 과거 시제는 아니지만 됐습니까? 반성을 현재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에 무슨 시제가 보이고 있다? 미래 시제가 보이잖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진입학 문제 중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같은 유형입니다.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주제 또는 요지 파악하기. 자, 그래서 여기서는 in that area of concern에 대한 얘기 하겠죠. in that area of concern. 그리고 concern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지금 생각해 보시고 해석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but 주목할 만하네요. 됐습니까? 내가 아까 전에 주제 찾기에서 however 같은 거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죠. 네. 됐습니까? 근데 항상 중요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글 전체를 뒤집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뭐 그 그러니까 but 앞에 만약에 but 앞에 필자가 주장하는 거에 반대되는 게 있다면 but 뒤가 주제겠지만 but 앞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but 뒤는 그때는 무술모가 돼버리는 겁니다. 읽고 열심히 해석해봤자 문제 푸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게 돼버리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뭐 이 문장 전체 situations are uniquely stressful for each of us based on whether or not they activate our doubt 라는 문장 전체 좀 뭐 중요하게 볼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에서 뭐 it's not 이라든지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ather it's the self-doubt that bothers you 보이고요.
rather에 대해서, that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negatively 뒤에 and하고 as가 보이는데 이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죠? and하고 as 사이에. 우리가 최근에 배운 문법 중에서 생략입니다. 생략. 그러니까 and하고 as 사이에 뭔가가 생략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be likely to do는 여러분들이 고인이면 알고 있어야 될 수건데요. Be likely to do가 뭐예요? Be likely to do. 아무도 대답 못합니까? Be likely to do. 뭐뭐 할 것 같다죠. 그럼 be more likely to do는 더 뭐뭐 할 것 같다고요. Be less likely to do는 덜 뭐뭐 할 것 같다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주제 찾기가 세 번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질 때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f you care deeply about something, you may place greater value on your ability to succeed in that area of concern. 만약 네가 깊이 뭐 한다면? 그렇죠. 깊이 상관한다면, 신경 쓴다면이죠. 뭔가에 대해서. 만약 네가 뭔가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써. 됐습니까? 네. You may place. 네가 뭐 할 수도 있다? 놓을 수도 있다. 네. 풋의 뜻이죠. 네. 무엇을 놓을 수도 있다? 더 높은 가치를, 더 큰 가치를. 네. 그러니까 더 중요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You may place great value. 무엇을 on your ability. 너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 놓을 수도 있다. 능력은 능력인데 뭐 할 능력? 성령하기 위한 능력. 어디에서? In that area of concern. 그러한 여기에 concer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깊이 파봐야 되겠습니다. concern 아주 중요한 단어고요. 좀 짜증나는 단어인데요. 자, 일단 뜻은 이런 거 좋네요. The interfere in what doesn't concern. Don't interfere in what doesn't concern you. Don't interfere in what doesn't concern you. 간섭하지 마. 뭐랑 관계? 너랑 상관없는 거. 너랑 관계 없는 거. Concern you. 너랑 관계 있다. 됐습니까? 너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뜻이죠. Concern you. 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되다, 영향을 끼치다, concern you고요. 그다음에 뭐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concern이 또 무슨 뜻도 있다, 걱정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what concerns me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나를 걱정시키는 것 이런 뜻이죠. What concerns me? It is our lack of preparation. 뭐에 뭐다, 준비 부족이다. 그니까 나를 걱정시키는 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무슨 뜻도 있냐면은 관심을 갖다라는 뜻도 있어요. 관심을 갖다. 그러니까 he didn't concern himself. 그는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세부적인 내용에는. 그렇습니까? 네. 뜻이 좀 이상해.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중시하다. 중시하다. 중요하게 여긴다. 뭐 be concerned to do의 형태로 she was concerned to write. 그녀는 쓰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우려, 걱정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배려, 염려, 관심사, 일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왔네요. 됐습니까? 우리 지금 글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관심사. 그러니까 in that area of concern이니까 네가 관심이 있어 하는 영역에서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concern 뒤에 생략된 말은 concern you. 뭐, concern, concern you로는 안 되겠다. 지금 concern이 명사로 쓰였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영역에서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영역에서. 네가 만약 뭔가를 깊이 신경 쓴다면 네가 뭐 할지도 모른다.
너의 능력에 너가 가진 능력에 더 높은 점수 가치 내 능력을 높여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네. 됐습니까?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 네가 이거 이제 고등학교는 국어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 있는 국어 문제라고 그랬잖아. 네.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는 걸 딱 정리하면 뭐냐? 너한테 중요한 걸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뭐 할 수도 있냐면 너의 능력을 제일 우선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뭔 얘기하냐? 뭐 벗이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The internal pressure you place on yourself to achieve or do well socially is는 얘랑 짝을 맞추고 있죠. Normal and useful. 됐습니까? 자, internal pressure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 뭐라고 해도 되겠어? 스트레스죠. 됐습니까? 내부적 압력 이 말이잖아요. 영어 단어 그대로 하면 internal, 내부적인 pressure, 압력. 스트레스를 얘기한 건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네가 누구에게 두는 네 자신에게 가하는 하면 되겠네요. 네 자신에게 가하는 스트레스 뭐 하기 위하여 to achieve or to do well socially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chieve or do well socially를 앞에 나온 단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 내 영상 succeed죠. 됐습니까? achieve 성취하다 do well socially 사회적으로 잘한다 결국 성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취하다 사회적으로 잘하다 그래서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네가 네 자신에게 퍼붓는 두는 놓는 그러한 내부적인 압박 스트레스는 어떻다 정상적이고 쓸모가 있어. 자 지금 결국 말을 딱 요약해보면 스트레스가 당연한 거고 게다가 뭐까지도 있다? 쓸모까지 있다 그래요. 됐습니까? 네. 스트레스는 좋은 거라 그랬어. 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but이 나옵니다. But when you doubt your ability to succeed in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나왔던 비슷한 표현 뭐냐? In areas of concern 됐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your self worth suffers 이러고 있습니다. 뭐 나왔는데 self worth suffer suffer가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거 뭐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your self worth suffers 부정적이죠. suffer가 뭔 뜻인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설마 고통받다죠. self worth는 자존감이죠. 자 그러면 but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but when you doubt 네가 뭐 할 때 의심할 때 뭐를 의심할 때 너의 능력 뭐 할 능력 성공할 능력 어디에서 너에게 중요한 어떤 영역에서 너에게는 중요한 어떤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뭐 하게 됐을 때 의심하게 됐을 때 자 그러면 결국 보면 뒤에 your self-worth suffers가 너의 자존감이 고통받는다 했으니까 이러란 말이야 you doubt your ability to succeed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인 거죠. 네. 결국은 그 말을 할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자 앞부분은 뭐야 네가 네 자신에게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뭐 성취하고 사회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네 자신에게 쏟아붓는 내부적인 압박 압력은 정상적이고 쓸모가 있지만 그러나 네가 너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네가 가진 능력을 뭐하게 됐을 때 의심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네가 너의 자존감이 뭘 받는다? 고통받는다. 자 그럼 앞에 말을 뒤집은 겁니까? 아닌 겁니다. but 뒤에 앞에 말이랑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이게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야. 자, 뭐라 그랬냐? 앞에는 스트레스는 좋은 거야 했어. 스트레스는 좋은 건데 뭐는 나쁜 거야라고 그랬습니까? 뭐 뒤에는 네 능력을 의심하는 건 나쁜 거야라고 얘기한 거야. 네 능력을 의심하는 게 스트레스입니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입니까? 아니죠. 내가 니들 보고 자꾸 카톡으로 단어 했냐? 어? 문제 풀었냐? 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좋은 거고 니들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건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터널 프레셔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부적 압박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이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좋은 거란 말이야. 당연하고. 근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아씨 선생님 50단어씩 하라는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일단 해보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장에 밑줄 꺼놓은 이유는 뭐 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넣어놓은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Situations are uniquely stressful for each of us based on whether or not they activate our doubt.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Rather, it's self-doubt that bothers you.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게 이제 rather입니다. Rather. 일단 rather의 뜻은 뭐뭐라기보다는 이고요. 자, rather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A, rather B라고 읽어야 돼. rather는 접속 부사조 생긴 거 딱 봐서 여기에 마침표에서 문장 끝나고 나서 rather하고 심표했죠. 마치 쓰이는 게 however처럼 쓰이고 있죠. 자, rather는 A, 아니 A, rather B 해서 A라기보단 B라고 B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는 뒤에 걸 강조하는 겁니다. 라기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앞에 말이 맞는 건 아니고 뒤에 말이 더 맞는 거예요.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닌데 그거보단 rather 뒤가 더 맞는 말이다. 더 중요한 말이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황이 어찌 어떻합니까? uniquely 하게 stressful 하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상황이겠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각각의 뭔가를 해야 될 때마다 상황은 다를 거야. 그게 어찌 어떻다? 독특하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했는데 독특하게 그러니까 뭐를 할 때마다 다 다른 스트레스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모든 뭐 모든 것마다 각자 똑같은 스트레스가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마다 다 독특한 자신만의 어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의 스트레스랑 또 뭐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할 때 스트레스는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들 각자에게 뭐에 기초해서 여기에 데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데이는 뭡니까? situations들을 잡아왔죠. 상황들이 자 whether or not 하면 뭐예요? 하든지 말든지죠.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런 뜻입니다. whether or not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그 뭐에 기초해서냐 뭐에 기초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닥쳐오는 상황들이 우리들의 의심을 뭐 하든지 말든지 간에 활성화시키든지 말든지 간에 기초해서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습니다. 영어스럽게 하니까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의심을 활성화시키는지 아닌지랑 상관없는 것에 기초해서 이게 뭔 소리냐 쉽게 얘기하면 상황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의심을 나 의심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든지 말든지 간에 상황은 각 상황별로 다 뭐를 유발시킨다?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그러니까 상황이 뭐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뭐도 유발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의심을 유발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자 뭔가 상황이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풀기로 했어. 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네. 근데 그 스트레스가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내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이 스트레스는 당연히 유발시키고
그 상황 때문에 뭐까지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뭐냐? 자, 일단 그래서 it's not 블라블라. 일단 문법적으로 이건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바로 pressure to perform입니다. 근데 not을 붙였으니까 바로 pressure to perform이 아닙니다.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이건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레더 뒤에 왔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뭐는 아니다. 뭔가 퍼폼을 뭐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뭔가 하기 위한 압박, 압력이라 했으니까 뭐가 아니다. 스트레스가 아니다. 이러고 있어. 뭐 하는 녀석은? 너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녀석은. 됐습니까?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압박, 이게 시추에이션인 거야. 시추에이션, 일을 하고자 하는 압박,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낸 거 이런 거. 네. pressure to perform, 이 너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뭐 pressure to perform이 너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기보다는 바로 뭐가 너를 괴롭힌다. 자기 의심이 bothers you. 너를 뭐한다? 괴롭힌다. bother, 괴롭히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자기를 의심하는 게 너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네가 힘들게 만드는 거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doubt causes라고 하고 있어. 이번에 명사로 쓰였죠. 의심이 뭐한다? 유발시킨다. 누가 뭐 하도록? 네가 보도록 한대요. 뭐를 보도록? 긍정적이고 또 중립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들을 어떻도록? 더 부정적으로. 자, 이거 뭔 얘기하고 있냐? 의심이 여기 보니까 결국 여 뒤에 마지막에 보면 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의심이 네가 보도록 만드는데 결국 어떻게 보도록 만드는데? 더 부정적으로. 의심이 좋단 말이야. 다웃이란 감정이 좋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야? 나쁘다. 근데 얘가 뭔 짓을 하는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가 긍정적인 상황, 긍정적인 경험도 나쁘게 보도록 하고 또 그냥 중립적이란 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건 뉴트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경험도 나쁘게 보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도 더 나쁘게 보도록 한다. 그러니까 잘한 것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것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나쁜 것도 잘못한 것도 더 나쁘게 보도록 만든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잘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30단어 정도는 했어. 네. 그쵸? 그럼 잘한 거잖아. 네. 됐습니까? 근데 아씨 난 20단어 못 외웠어. 난 바본가 봐. 난 능력이야.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다웃이 생긴단 말이야. 다웃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이고 지저분하네. 자, 그리고 and하고 as 사이는 뭐가 생략됐냐? and to see as to see blah, to see 여기까지 생략됐어. to see positive, neutral, and even genuinely negative experiences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s. 그리고 이건 사족이야 사실. 이게 뭐냐?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s의 뜻이 negative인 거야. 자, 뭔 뜻이길래? 자, 그리고 여기에 결국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생략된 말까지 다 쳐서 다 포함해서 설명하면 C A as B인 거야. C A as B. C, A, S, B가 뭔 뜻이게? A를 B처럼 바라보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의심이 나쁜 짓 두 가지를 한다고 엔드로 연결한 거야. 자, 의심이 뭐 긍정적인 것도 더 부정적으로, 중립적인 것도 더 부정적으로, 그리고 genuinely의 뜻이 뭐예요? 진짜로죠.
진짜로.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며 그리고 또 의심이 네가 보도록 만든다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뭐로써? 반영으로써 반영된 걸로써 리플렉션으로써 뭐가 반영된 걸로써? 네가 가진 단점들 너의 단점이 반영된 걸로 보게 한다. 내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생각, 이런 생각 전부 누가 만들어내는 거다? 내가. 다우트가. 의심이. When you see situations and your strengths more objectively, you are less likely to have doubt as the source of your distress. 그러니까 네가 뭐 하게 될 때, 보게 될 때, 상황아 그리고 너의 뭐를? 장점이죠. 강점. 네가 상황과 그리고 너의 능력, 너의 강점, 강점을 more objectively 하게 보게 될 때 objectively가 뭐예요? 객관적으로죠. 객관적으로 배웠으면 주관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죠. subjectively 네가 상황과 그리고 너의 강점을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내가 나에게 지금 닥친 상황과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너는 덜 의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너는 의심을 덜 가지게 될 것 같다. 뭐로서의 의심? 너의 스트레스의 고민거리의 근원으로서 너의 네가 막 디스트레스 뭡니까 디스트레스 고민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의 고민의 근원으로서 의심을 덜 가지게 될 것 같다. 의심을 덜 가지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면 see things objectively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하란 말인 거죠. 객관적으로 바라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가 덜 생긴다? 다우트가 덜 생긴다. 다우트가 덜 생기면 디스트레스가 덜 생기게 된다. 됐습니까? 결국 제일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자기 의심하지 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마라 라는 것도 있죠. 뭐를 오해하지 마라? 스트레스가 나쁜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은 객관적 문제 분석에 도움이 된다. 비판적인 시각. 비판적인은 크리티컬이죠. 크리티컬. 그니까 크리티컬 비판적인 크리티컬은 중요한이란 뜻도 있어서 중요한이란 뜻하고 비판적인이란 뜻은 같은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크리티컬 같은 경우에 이게 임포턴트의 뜻으로 문장 속에 있는지 아니면 비판적인이란 뜻으로 들어 있는지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객관적인이 뭐였더라? 오브젝티브였죠. 오브젝티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면 비판적으로 모든 걸 바라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성취 욕구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성취 욕구가 뭐예요? 디자이어 투 어치브겠죠. 디자이어 투 어치브. 디자이어 투 어치브. 성취 욕구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다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겨낸다. 그러니까 성취 욕구가 이 부분 때문에 결정적으로 틀렸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니 많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절한 스트레스는 과제 수행의 효율을 높인다. 이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게 이게 주제일지는 다른 선택지도 봐야 되겠고요. 오케이. 실패의 경험은 자존감을 낮추고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여기에 이 선택지 중에서 글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 실패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 자, 이렇게 하면 실패의 경험이 나쁘단 얘기잖아. 그럼 실패의 경험이 나쁘단 얘기 했습니까? 아니요. 실패란 얘기 자체가 안 나왔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타인에 의존하니 많이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래서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심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객관적 판단을 흐린다. 자, 자기의심이 뭐였더라? 셀프 다우트고. 됐습니까? 셀프 다우트였죠. 그 다음에 객관적 판단을 흐린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다? 5번이겠다. 5번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요즘 경향이 선택지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됐는데 이 내용은 나와. 분명히. 해석을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석을 잘하는 애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뭐 이 부분에, 아, 모르겠어. 말해서 이 부분 막 해석 못했어. 못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좀 보였어. 아, 그러면 애들은 얘를 고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은 나오지만 뭐는 아니다. 요지로 가장 적절하진 않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문제가 되면 얘들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겠죠. 당장 2학년만 아니고 뭐 한 6월 모의고사부터는 우리말 선택지는 별로 안 보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주제 찾기. 계속해서 같은 유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것은 be involved in은 아시죠? 네. be involved in 뭐예요? 뭐뭐에 관련이 되어져 있다. 뭐뭐에 관련되다. 뭐뭐에 관련되다. 근데 뭐 뭐뭐에 관련된다는 얘기를 좀 풀면 여기에서 뜻은 참가하다라 뜻입니다. 지금 원래 뜻은 뭐 뭐뭐랑 관련이 있다. 뭐뭐에 뭐 연계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이거 honest and open conversation. 뭐 모른다는 없잖아. conversation 대화고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좋은 거죠. 됐습니까? 그걸 생각하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mooth exchange 뜻은 뭐 원활 뭐 부드러운 교환인데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좋은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lies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됐습니까? 이 중간에 여기에 뭐를 넣었으면 더 쉬웠겠죠. 여기다가 뭘 넣었으면, 여기다 뭘 넣었으면 쉬워졌냐 하면 여기에 however죠. however. 그러니까 이제 하도 애들이 however 찾고 뒤에 읽고 주제 찾으니까 however 이런 걸 안 넣습니다 요즘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new invention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새로운 발명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중딩처럼 새로운 발명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물론 단어 뜻은 새로운 발명품인데 글 전체의 내용은 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있는 뭔가 다른 뜻이고요. 그 다음에 stored facts는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저장된 사실들이죠. 저장된 사실들. 단어 뜻은 저장된 사실들인데 근데 좀 더 우리말스럽게 생각해야, 지금 여기에 얘도 좀 더 우리말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얘도 우리말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make things up 뭐예요? make things up. make up이 뭐예요? make up. 지어내다죠. 지어내다. make up. 지어내다. 됐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When two people are involved in an honest and open conversation, there is a back and forth flow of information. 뭐 어떤 느낌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좋죠. 됐습니까? 두 사람이 뭐 연관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참가할 때죠. 참가할 때. 뭐에 참가하고 있을 때? 정직하고 열린 대화에 참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두 사람이 아주 정직하고 뭐 어떤 주제든 뭐 상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대화를 하고 있을 때 There's a back and forth flow. 뭐가 있다? 앞, 뒤에 흐름 있다. 앞으로 가는 흐름도 있고 되돌아오는 흐름도 있다. 뭐의? 정보의. 정보가 원활하게 교환된다. 됐습니까? 솔직 담백하게 뭐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정보가 back and forth flow of information. 정보의 앞 그리고 뒤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이 존재한다. It is a smooth exchange.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뭐다?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매끄러운 교환이다. Exchange of information이겠죠. 정보의 교환이다. 그러니까 저 대화가 잘 된다. 됐습니까? 네. Since each one is drawing on their past personal experiences, the pace of the exchange is as fast as memory. Draw on, 뭐예요? Draw on. 의지하다. Depend, 같은, 뭐 의지하다는 건 중1 때, 1학기 때, 뭐, 당연히 알아야 될 수거 중에 하나입니다. Depend on이라든지. 같은 말, rely on, 이런 것도 있습니다. Draw on, depend on, rely on, 전부 다 의지하다. Since는 because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 대화에 참가하고 있는 각각의 사람이겠죠. 각각의 사람이 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들이 뭐 여기에 each person, each one 뭐 대화에 참가하고 있는 각각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나간 과거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것에 의지해서 의존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The pace of exchange The pace of exchange 다른 말로 하면 conversation이죠 The pace of conversation이 낫겠네요 그래서 뭐 그대로 하면 단어 뜻은 교환의 속도인데요 대화의 속도란 말이죠 대화의 속도가 is as fast as memory 뭐만큼 빠르다? 기억의 속도만큼 빠르다 됐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걸 그대로 탁탁탁탁 얘기하기 때문에 대화의 속도가 됐습니까? Pace of exchange가 됐습니까? 이거 뭐 단어 뜻은 교환이고 속도죠. 교환 속도가 기억만큼 빠르다. 그리고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However죠. 됐습니까? 그러나 When one person lies 한 사람이 뭐 하게 됐을 때? 거짓말하게 됐을 때 Their responses will come more slowly because the brain needs more time to process the detail of a new invention than to recall stored facts. 그러니까 new invention이 한 단어는 뭐예요? The lie죠, lie. New invention 단어 뜻은 새로운 발명품인데 내용상 뜻은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 그러면 stored fact의 단어의 뜻은 저장된 사실인데 이거 앞에 나온 단어로 치환하면 뭐예요? 내용상 메모리죠. 메모리가 뭔데? 기억. 됐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however one person lies. 그래서 그러나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의 뭐예요? 응답이죠. 응답 responses. 그들의 응답이 will come 오게 될 건데 more slowly 더 느리게 됐습니까? 답변들이 responses가 더 느리게 올 건데 왜 그런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하기 때문입니까? 뇌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뭐의 세부적인 사항? 거짓말에. 됐습니까?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뇌가 시간을 더 필요하기 때문에 their responses, their answers. 됐습니까? 같은 말 알려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난주에 영화를 안 봤는데 영화 봤다 라고 거짓말 쳤다 치자. 그럼 몇 시에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누구랑 봤는지, 어? 영화 요금이 얼마였는지. 이건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지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야, 너 얼마 주고 봤어? 얼마였더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몇 시에 봤어? 몇 시에 봤어? 하는 순간 눈이 오른쪽 위로 탁 올라가면 거짓말 하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가 돼? 거짓말에 아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이 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대답이 네. Responses will come more slowly. 됐습니까? 네. Process 뜻은 처리하다. 됐습니까? Then 뭐 하는 것보다 Then to recall 뭐 하는 것보다 다시 Recall 뭐 하다? 회상하다. 다시 불러내다. 뭐 하는 것 회상하는 것보다 뭐를 저장된 사실들 다시 말해 기억하고 있는 것 그대로 떠올리는 것보다는 process the details of the lie가 new invention이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쯤에서 이 문제를 푼다면 주제를 좀 보는 것 밑에 선택지를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delayed responses as a sign of lying. 그래서 뭐? 지연된 반응들 뭐로서의? 거짓말의 증거로서의 사인으로서의 거짓말에 거짓말 한다는 표시로서의 지연된 응답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ways listeners encourage the speaker 뭐? 방법들이네요. 누가 뭐하는? 청자가 용기를 내도록 만드는 누구를 용기 내도록 만드는 말하는 사람 됐습니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오 너 말 잘한다 계속 해봐 하는 방법들 됐습니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더 신나서 말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difficulties in finding useful information 뭐의 뭐? 쓸모있는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 쓸모있는 정보를 찾는데 왜 어려울까? Necessity of why lies in social setting. In social setting. 뭐 속에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상황 속에서 뭐의 필요성? 선의의 거짓말의 필요성. 필수성. 됐습니까? 네. 친구가 머리 새로 하고 왔는데 아, 너 어디서 깎았냐? 개떡같이 깎았네. 이러고 보다 어 정말 예뻐요. 어디서 깎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네. 좋겠죠. 그쵸. 굳이 그걸 아이고 개떡같이 깎았네. 야, 너, 뭐, 어우 너 그거 얼마 주고 깎았냐? 15,000 우와 5,000원이면 깎겠다.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ared experience as conversation topics. 그래서 뭐 어떤 뭐 공유된 경험 저 사람도 겪었고 나도 겪은 거 뭐로서의 대화 주제로서의 응답하라 1988 안 본 사람하고 나랑 대화가 되겠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답은 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확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 봅니다. As they say, 뭐 그 데이를 굳이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듯이 timing is everything 이라고 말하듯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타이밍이 뭐 전부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타이밍이 중요하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You will notice the time lag when you are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one. 타임 렉이란 말이 여기 있어. 그렇죠. 그럼 여기에 someone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겠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겠어?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뒤에 who is making things up as they have conversation.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하는 거 타이밍이 중요해요. 모든 겁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네가 뭐 하게 될 건데? 눈치채게 될 거래도. 그렇죠? 뭐를 눈치챈 됩니까? 시간 지연. 시간 지연 눈치채게 된대요. 네가 뭐 하고 있을 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누구랑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여러 가지 팩트들을 뭐 하고 있는 중인 사람? 지어내고 있는 중인 사람. 메이크업 뭐 하다? 지어내다. 그렇습니까? 꾸며내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언제? 그들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고가 가다지만 여기 가다는 뜻이 아니겠죠. 대화를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대화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사실들을 팩트들을 지어내고 있는 사람과 당신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일 때 타임 래그를 시간 지연을 눈치채게 될 거다. 뭐 하느라 타임 래그가 생긴다? Making things up 하느라고. Invent process the detail of a new invention 하느라고. 됐습니까? Don't forget 당부네요. 됐습니까? Don't forget that the other person may be reading your body language as well. 했네요. And if you seem to be disbelieving their story, they will have to pause to process that information too. 자, 잊지 말라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아마 뭐 할지도 모른다, 읽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걸 잊지 말아요. 뭐를? Body language. 여기서 얘기한 바디 랭귀지는 뭐 앞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뭐 눈이 갑자기 뭘 말하면서 오른쪽 위를 쳐다본다든지 뭐 이런 거, 또는 타임 렉이 생긴다든지 글쎄 이러면서 뭐 뺨을 쓰다듬는다 이런 거. 됐습니까? 다 뭐 하는 행동들이야? 거짓말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지연하는 어떤 바디 랭귀지죠. As well의 뜻은 또한 역시입니다. 또한 역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너의 바디랭귀지를 또한 역시 뭐하고 있을 수 있다? 읽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라. 됐습니까? 네. And if you seem to be disbelieving. 만약에 그리고 네가 뭐 한다면, seem to do 하면 뭐뭐인 듯 보이다라면서 배웠죠. 네가 뭐하고 있는 중인 듯 보인다면, 믿고 있지 않는 중인 듯 보인다면, 뭐를?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중이 아닌 듯 보인다면 그들이 뭐 하게 될 거다? 멈추게 될 것이다. 그들이 멈춰야만 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저 새끼 내 말 안 믿네 하면 잠깐 뭐 하게 될 거다? 멈추게 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그러한 정보 또한 처리하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정보는 내가 네 얘기를 믿고 있지 않는다는 정보. 바디랭귀지를 얘기하는 거죠. 바디랭귀지를 저 새끼 내 말 안 믿고 있네 라는 것을 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슬슬 이제 맛이 오고 있죠. 고등학교의 맛이. 그쵸? 그쵸? 약간 매운 새우깡 맛 납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뭐였냐면 Delayed responses as a sign of lying. 거짓의 증거로서의 지연된 응답들. 됐습니까? 뭐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뭐 용기를 북돋 encourage,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방법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제목 찾기인데 이것도 거의 주제 찾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제목 찾기가 사실 주제나 요지 파악보다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나 요지를 찾으라는 거에 나와 있는 선택지는 읽으면 해석이 돼. 무슨 말인지를 알겠단 말이야. 써 있는 대로란 말이야. 근데 제목은 어떤 경우가 있냐? 좀 더 비유적이거나 운유적이거나 추상적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지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전에 뉴 인벤션이 거짓말이라는 걸 눈치채고 스토어드 팩트가 메모리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능력이 여기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비유적인 제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 제목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뭐 첫 문장 전체 밑줄 꺼놨네요. 됐습니까? Think for a moment about something you bought that you never ended up using. 됐습니까? 근데 이 글은 그렇게 뭐 문제가 뭐 어려운 제목 찾기는 아니었어요. 됐습니까? 유형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오답률 나와 있지 않나요 혹시? 아니요. 몇 퍼센트야 오답률? 없는데요. 오답률 안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부분은 뭐냐? It is estimated that 하고 뭐 it 하고 that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별거 없어요. 뭐 가만 보니까 막 여기에 특징이 뭐가 보이냐면 숫자가 막 계속 보이죠. 숫자가 숫자가 막 보이는데 내가 잘은 몰라도 뭐 빌리언 이런 거 뭐예요? 빌리언 어? 이거 빌리언 단어 뜻이 뭐예요? 10억이죠 10억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돈 단위 보이고 엄청 큰 돈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센스가 있고 눈치 있는 애들은 이 부분을 굳이 꼼꼼하게 해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대충 뭔 소리 한다 정도만 봐요. 근데 뭐 얘기하는데 막 큰 금액이 계속 나오니까 뭐 돈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틀림없이 뭐 당연하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쭉 계속 넘어가다가 이제 뭐 여기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All the things we buy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R에 대한 얘기. Waste of R. 뭐 뻔하죠 이런 거 밑줄 쳐놓으면. 네. 뻔한데 이거 is 돼 있으면 왜 틀린지 모르냔 말이지 내 말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n the sense of가 뭔 뜻이에요? In the sense of 뭐뭐라는 의미에서 waste and waste in the sense of pure rubbish. Pure rubbish라는 의미에서 rubbish는 뭐예요? 쓰레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rubbish하고 누구랑 같이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갔어요? trash 뭐 이런 거랑 같이 들어가 있겠죠. rubbish, trash, garbage 이런 것들. 됐습니까? 순수한 쓰레기. 순수한 쓰레기라는 의미에서 이런 뜻인데 결국 좀 풀면 뭔 얘기인 거야? 순수한 쓰레기라 in the sense of pure rubbish. 순수한 쓰레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completely useless 이 말인 거죠. 그쵸? entirely useless 이 말이죠. 뭔 소린데 그게? 완전히 쓸모없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observe라는 단어가 좀 골치 아픕니다. observe 해도 단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좀 골치 아프냐면 얘가 이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고등학교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거야. observe 그래서 observer 하면 뭐예요? observer 하면 관찰자가 되는 거죠. 그니까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요 이건 비슷한 뜻이고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 관찰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야? 근데 얘가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 됐습니까? 그리고 또 얘가 무슨 뜻이 있냐면 follow의 뜻도 있어. 됐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observation의 뜻은 관찰이야. 어? observation은 관찰이라고. 근데 observance는 준수야 준수. 그러니까 명사형이 observation도 있고 observance도 있는데 observation은 관찰하다의 명사형인 거고요. observance는 준수하다의 명사형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observant는 준수하는 이고요.
observable은 뭘까? observable 관찰한 관측 가능한 식별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어휘라는 겁니다. 어휘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뜻에 따라서 명사형도 달라지고 형용사형도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He is very observant. 됐습니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글의 제목. 자, 글의 제목은 얘부터 봐야죠. 됐습니까? Spending enables the economy. 뭔 소리예요? Economy 뭐예요? 소비가 경제가 가능하게 만든다. 소비가 경제를 살린다. 이런 뜻이죠.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지. Spending enables the economy. 됐습니까? 소비가 경제가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면 위에 글이 뭐라면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다 안 쓰고 문제를 푸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천재? 소비의 중요성 경제에서 됐습니까? 소비가 경제가 가능하게 해준다. enable 하면 뭐 할 수 있게 해주다, 가능하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money management, do's and don'ts. 뭐였어요? 돈 관리죠. 이거 돈 관리. 돈 관리 땡땡하고 do's는 해야 할 것들, don't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야, 돈 벌려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야지. 됐습니까? 네. 이런 걸 써놔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영어 선택지가 나오면 그래야지 시간을 1분 1초 1분까지 걸리면 안 되지. 1초가 아까운 시간에 Too much spending, a sign of loneliness. 너무 많은 소비 뭐의 표시? 외로움. 외로움의 표시. 됐습니까? 외로우면 뭐야? 쇼핑 중독. 3 R's of waste, reduce, reuse, and recycle. 그래서 여기에 waste가 이렇게 대문 아 이건 글의 제목이고 그러니까 쓰레기와 관련된 세 가지 R. 그래서 쓰레기 뭐 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다시 써야 되고 재활용해야 되고 됐습니까? 쓰레기 처리의 3원칙 줄이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자. 자, what you buy is waste unless you use it. 그래서 또 관계사 와시고요. The thing that you buy, 네가 사는 것은 is waste. 뭐다? 쓰레기다. 네가 사는 건 쓰레기야. 쓰레기예요. Unless you use it. 뭔 뜻이에요? 너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만약 네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 쓰는 건 쓰레기. 당근에 올라오는 거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어요. 심지어 사놓고 박스 개봉도 안 했어요. 왜 샀어? 됐습니까? 좀 이런 걸 써놓으면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근데 이걸 쓰려고 그러면 여기에 뭔 소리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이게 뭔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 알죠? 됐습니까? 이렇게 요즘 경향성이 뭐라고요? 선택지가 어려워진다고요? 자, 이런 걸 써놓으면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돼요. 방향을 잡고 모르는 단어에 대한 추측, 그 정확도도 높아지고요. Think for a moment about something you bought that you never ended up using. 그럼 답은 몇 번이겠다? 5번이겠죠. 첫 문장 읽고 벌써 5번의 선택지 냄새가 확 나지 않나요? 나요. 확 나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라? 잠깐만 생각해보래요. 뭐에 대해서
물건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해요.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네가 샀고 또 관계사 또 떴어.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사를 생략했어. 여기는 생략 안한 거야. 이거 전부 다 얘도 something 꾸미고 얘도 something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that을 보고 뭐하는데 쉽게 물어보면 관계사인 줄 모르는 애들이 있어. 이 that을 관계사인 줄 모르는 애들이 왜 관계사인 줄 모르냐, 관계사 앞에 원래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잖아. 근데 명사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관계사 아닌 줄 안다니까. 됐습니까? 네. 관계사입니다. 이렇게 꾸미는 말이 중간에 껴있으면 명사가 아니고 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중학교 수준의 문법에서는 관계사 앞에는 선행사가 있다라고 배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뭐 다른 말들 꾸미는 말에 또 끼어든다든지 해서 관계사 앞에 선행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에는 but,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좀 풀면 이 안에 but 같은 게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네가 구입했지만 네가 구입했던 어떤 것, 그러나 네가 절대로 뭐 하지 않은 것들 결국 사용하지 않게, 결국은 이란 말 보이네요. 결국은 사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됐습니까? 엄마 갑자기 방에 문 확 열고 들어온 느낌이죠. 됐습니까? 네 샀는데 안 쓰는 감 꺼내봐라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end up 또 나왔습니다. end up do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됐습니까? 근데 네버가 있으니까 결국은 절대 사용하지 않게 된 something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됐습니까? 네. 여기 샀단 말 나오고 안 쓴다는 이야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5번 냄새가 확 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로 안 중요한 것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 Something that you bought that you never ended up using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샀는데 안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an item of clothing, 뭐 an item of clothing 했는데 뭐 옷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관계사 여기 숨어 있죠. You never ended up wearing. 네가 결국 뭐 하지 뭐 않게 된? 입지 않게 된 어떤 뭐 삭스라든지 뭐 햇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자나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 그 다음에 a book that you never read죠. never read 아까 났겠네요. 네가 절대 읽지 않은 책.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 piece of electronic equipment,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뭐 전기 기구 이러고 있죠. 전기 기구. That never, 아이패드인데 왜 안 써? 신나게 쓰겠네. That never even made it out of the box. 당근에 올라오는 거네요. 그니까 결국 뭐하지도 못한 거, 상자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어떤 전자 장치들, 전자 기구들. 됐습니까? 이게 전부 다 네가 사놓고 절대 사용하지 않게 된 것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딱 봐도 아이씨 막 숫자만 나오니까 짜증나는데 돈 얘기하고 있어. 돈 얘기, 돈 얘기하고 있고 Australians 이런 말 나와.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것 같아 딱 봐도? 집 그 그래프. 그렇죠. 그래프라든지 어떤 정보인데 지금 결국은 사놓고 안 쓴 물건의 금액이 이렇게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막 야 사놓고 안 쓰는 물건의 금액이 이렇게 엄청나요를 여기까지 얘기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estimate의 뜻은 뭐예요? estimate 추정하다죠. 추정하다. 근데 지금 수동태로 돼 있으니까 추정된다겠죠. 그러니까 it은 가주어고 that은 진주어죠. 그래서 that 이하라고 추정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that 이하라고 추정됩니다. 겉 만드는 that인데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가끔씩 어법성 문제에서 여기다 뭐 which나 뭐 what이나 이런 거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안 돼요. that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that 이하 여기부터 여기까지. 와우, 깜짝 놀라겠네. that이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that rose라고 추정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대시 하나 있죠. 네. 이거 보고 뭐, 또 뭐라 그런다. 부연 설명. 됐습니까? 부연 설명이 붙으니까 막 길어지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보자. 라고 추정된다. 뭐라고 추정되는지 이제 보자. 아, 주어 길다. 호주인들만 쳐도 뭐한다 쓴대요. 평균적으로 $10.8 billion를 됐습니까? 뭐 10.8 곱하기 10억 달러네요. 됐습니까? AUD는 호주 달러 단위입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러고 계시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럼 USD는 뭐겠어? 그 미국 달러. 미국 달러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호주 달러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네. 그렇죠? 근데 뭐 1달러 우리나라 돈 환율 얼마쯤 해요? 1,000원 좀 하잖아. 네. 됐습니까? 천 몇백 원쯤 하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평균, 그러니까 호주인들만 단독으로, 됐습니까? 호주 사람만 해도 이만큼 평균적, on average, 평균적으로 이 금액을 호주 달러 쓴데 approximately, 이거 뭐예요? about이죠, 이거 about, around, 무슨 뜻이에요? 대략이죠, 대략. 대략 미국 달러로 9.99 billion. 뭐 별 차이 안 나네, 환율 차이. 됐습니까? 매년마다 어디다가 온 굿즈에다가 프로덕트에다가 상품들에게다가 상품들은 상품들인데 Australians do not use. 그러니까 호주인들이 쓰지도 않는 물건에다가 매년마다 호주인들만 해도 이만큼의 엄청난 금액을 씁니다. 해놓고 이 금액이 감이 안 잡힐 거 아니야.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부연 설명 붙인 거야. More than the total government spending. 그래서 뭐? 정부 총 지출액보다 더 많대요. 뭐에 지출하는? 대학이나 도로를 고치기 위해서. 대학 예산과 도로 보수 공사를 위한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로 공사를 위한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쓰지도 않는 물건을 사는데 소비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또 모를까봐 또 붙여놨으니까 중요하진 않고 대신 얼마나 큰 돈을 헛돈 쓰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That is an average of 1,250 뭐 호주 달러 approximately. 자, 그래갖고 여기에 that은 뭐냐? 이번에 that은 요걸 잡아왔죠. 그것은 평균적으로 호주 달러로 $1,250고 미국 달러는 $1,156다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호주가 매년마다 대학 지원금과 그리고 도로 공사를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 이 정도 되고 미국은 이 정도, 그 금액을 뭐야 미화로 따지면 이만큼 된다. 됐습니까? 아니네, 미안합니다. For each household가 붙였네요. 그럼 뭐로 나눈 거야? 이 금액을 뭐로 나눈 거야? 가구당. 됐습니까? 네. 가구당. 가구당 1년에 1,200, 뭐, 1,156달러니까 이거 곱하기 1,000 한 금액만큼 헛돈을 쓰고 있다. 한 가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 같이 사는 집당 나눴을 때. 됐습니까? 그럼 얼마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뭐, 130만원, 140만원,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이소 가서 사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 됐습니까? 1년 동안 모아보면 사놓고 쓰지도 않는 것도 100 몇십만 원씩 된다. 됐습니까? 자, that은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이거라 그랬는데요. 이거보다 더 많은 거고 that이 가리키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됐습니까? 이 금액은 10.8 곱하기 10억 호주 달러는 각 가구당으로 따지면 140만 원 정도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겠다. 호주의 가구 수는? 뭐만 하면 돼? 10.8 빌리언을 뭐로 나눠주면 돼? 이거로 나눠주면 몇 가구가 호주의 가구인지 나오겠네요.
대충 뭐. 아, 그럴 수도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ll things we buy that then just sit there gathering dust are waste. 어, 그걸 부연 설명이니까 가져야죠. A waste of money, a waste of time, and waste in the sense of pure rubbish. 여기에 부연 설명이 왔는데 앞부분은 좀 어렵다 쳐도 부연 설명 뒤에 여기까지 이렇게 봤는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A waste of money, a waste of time, and waste in the sense of pure rubbish. 부정적이잖아. 돈 낭비, 시간 낭비 막 이러고 있잖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부정적이면 앞에 것도 부정적인 거지 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대신 또 뭐 하는 놈이냐? 건 만든 대십니까? 관계사 되시고요. 아까랑 똑같아. 여기는 생략해놓고 여기는 생략 안 했어. 근데 아까는 얘는 생략할 수도 있는데 안 했어. 근데 얘는 생략할 수가 없어. 뒤에 요거 보이잖아. 그래서 얘는 주격관계대명사라 생략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래. All the things는 things인데 우리가 뭐 하는,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런 다음 그냥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뭐만 모으고 있는 것들, 먼지만 모으고 있는 것들,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들, 안만 길어봤자 되니까 알죠. 우리가 사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쓰레기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집에 있는 스피커가 몇 개 생각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리고 뭐라는 의미에서의 낭비? 순수한 쓰레기라는 의미에서의 낭비. 됐습니까? In the sense of 뭐뭐라는 의미에서 라 했습니다. Pure rubbish, 순수한 쓰레기. 됐습니까? 이건 순수한 금이다 이러면 좋은데 순수한 쓰레기다 이러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s the 지금 좀 답은 골랐죠? 됐습니까? As the author Clive Hamilton observes. 그래서 as는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이고요. when도 아니고 because도 아닙니다. 그리고 observes는 observe는 근데 여기서 observe의 뜻은 추측하기 쉬워. 왜냐하면 뒤에 따옴표가 있잖아. 그렇죠? question mark가 있죠. 인용부호.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다 입니다. 그래서 작가 클라이브 해밀튼이란 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말하듯이 이 사람이 이제 뭐에 대해서 비판했겠어요? 쓸데없는 과소비에 대해서 비판했겠죠. 맞습니까?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uff we buy and what we use is waste. 자, 이 말은 몰라도 해석 못해도 문제 푸는 데 지장 없는데 쓸데없이 좀 뭐 어려운 문장 하나 넣는 것 같아. 뭐라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차이죠, 차이. 뭐와 뭐 사이에? 우리가 사는 물건들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의 차이는 쓰레기다. 이게 뭔 소리지? 그냥 쓰레기.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라 해, 이게. 이게 쓰는 거, 이렇게 올라간 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요만큼 남겠지. 네. 그쵸? 이게 뭐다? 쓰레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가 쓰레기겠죠. 네. 됐습니까? 우리가 사놓고 안 쓰는 것의 그 차이가 네. 됐습니까? 쓰레기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사고 사는데 총 비용이 100만원 들었어. 그 중에 안 쓰는 거 사는데 내가 30만원이 들었다 치자. 네. 그럼 뭐가 쓰레기란 거야?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작가가 뭐 별 재미도 없는 말 했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우리가 생각했듯이 뭐다? 됐습니까? What you buy is waste unless you use it. 안 쓰면 쓰레기다. 쓰레기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도표 문제국.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영어에 좀 자신이 없다 이런 친구들 모의고사 풀 때 25번 문제부터 먼저 풉니다. 18번, 19번 풀고 그 다음 요지 문제 조금 자신 없으면 25번으로 넘어갑니다. 25번 풀고요, 26번 풀고요, 27번 풀고요, 28번 풀고요,
29번은 넘어가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25번부터 27번이었나? 아, 28번인가요? 네, 28번까지를 실용문이라고 합니다. 실용문. 그러니까 실용문이고 뭐 일치 파악 이런 것들 별로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 문제 있죠. 마지막 문제 보면 뭐 일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요. 도표 문제는 학생들이 크게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도표 문제까지 어렵다 그러면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갈피 어디 갔어? 책갈피. 책갈피, 책갈피. 오늘 맛 좀 봤어요, 그래? 네? 맛 좀 봤어? 괜찮아? 매워요. 매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갈피, 책갈피.